7번이요. 얘를 꼭지점을 한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삼각형 ABC의 내부를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다. 얘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그러면 얘를 점을 찍어. 마이너스 3,0. 하나, 둘, 셋. 점. 얘가 A구요. 1,4, 1. 하나, 둘, 셋, 넷. 점. B. C는 0,-1이야? 여기. C. 그럼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되지. 무조건 이렇게 그림을 그려. 근데 내부를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내시오. 응.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요 직선을 중심으로는 얘가 안쪽이고요. 아래이다. 그래서 AB를 지난 직선을 구해서 Y가 작다면 되잖아. 작다. AB 직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을 구하면 얘는 Y가 어떻게 돼? Y보다. 이 Y가 크다지. 위쪽이니까. 크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Y가 잘 봐봐. 예. 이게 Y가 왜? 잘 봐, 다시. 얘는 이 직선보다 우리가 원하는 이 삼각형 영역이 위에 있어, 아래 있어? 아래 있죠. 그러니까 Y가 이렇게 색칠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Y가 작다. 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 아래 있어? 위에 있죠. Y가 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 아래 있어? 위에 있죠. 크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위, 아래, 이렇게 해서. 그럼 일단 이 직선을 구하셔야 돼요. AB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3,0과 1,4 지난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Y는 기울기부터 해야지. 마이너스 2분의 어? 마이너스 2분의 왜 마이너스 2? 어떻게? 여기서 이거 빼? 얘를 여기서 빼? 그럼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했어. 분해 또 마이너스 0이죠? 여기 뭐 나와? x 플러스 뒤에는 없어? 0이니까 없네. 그래서 얘는 4분의 4죠? 그럼 1이네. 1. 그래서 그냥 x 플러스 3. y는 x 플러스 3 이라는 공식인데 y가 이거보다 작으니까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뭐지? bc를 가지고 만들겠어요. bc 1,4 0,-1 이렇게 됐다. 얘도 만들어보자. 기울기 어떻게 된다고? 1분의 5. 5. 그죠? 얘에서 빼니까. 그리고 얘는 뭐 넣겠어? x-4. 얘를 넣을 거야? x-1. 얘를 넣을 거야? 얘를 넣을 거야? 얘 넣을 거야? x-1.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얘를 넣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계산 안 했잖아. 그럼 5x-5, 4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근데 얘보다는 크다. 그래서 y는 5x-1보다 크다. 이렇게 식을 하나 써주고. 마지막으로, ca를 가지고 방정식 만들겠어요. y는. 해봐. y는. 마이너스 3분의 얘에서 1 뺐어? 마이너스 1. 그거 조심하라고. 잘 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이잖아요.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 암산으로 그거 안 되면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자기가 자주 틀리는 거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써. 선생님도 계산 실수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눈으로 풀면 뭐 얘에서 빼는 거 아니야? 그럼 뭐 3분의 1, 야, 3분의 1 나오겠다. 이러다 틀린 경우 많다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는 거지. 얘 플러스로 바뀐다. 그죠? 그리고 얘는 뭐 넣을래? 0,-1. 얘 넣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콤마, x-0,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셔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는 0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근데 얘는 얘보다 얘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얘 20과 20과 그 다음에 20을 같이 써주시면 되겠어요.